아니 뭐라고? 동양 치매 간병은 동양생명 치매 간병 제가급여가 9월 10일까지만 판매가 된다고?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동양생명 제가급여 8월 달에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무려 한 달 동안 2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신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동양생명 관계자에 의하면 저 보호망이 유튜브 광고도 많이 하고 저 보호망 또한 판매를 정말 많이 한 덕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동양생명 치매 간병은 동양생명이라는 상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첫 번째로는 타사 대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 두 번째로는 타사 같은 경우는 90세나 95세까지 가능하지만 동양생명 제가급여는 죽을 때까지 사망 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 자, 세 번째로는 타사 같은 경우는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동양 제가급여는 80세까지 5살 더 많은 가입 연령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장점 저 보호망이 8월 달에 누누이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두 가지가 더 남았어요. 첫 번째로는 장기 요양 등급 1등급부터 5등급 뭐 4등급이든 3등급이든 어떤 등급을 막론하고 장기 요양 등급만 받으면 납입 면제 차후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 돼서 부담을 느끼신 분들은 10년보다는 20년, 20년보다는 30년 납입으로 길게 한 다음에 차후 보험료를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납입 면제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타사는 중증 치매 후유 장애 시에만 납입 면제가 되는데요. 동양 제가급여는 1호 등급 어떤 등급을 막론하고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양 제가급여의 또 큰 장점이죠. 국내 최초로 일단은 DB생명에서 우리 데이케어 센터죠. 주야간 보호 인지 등급 시에 노치원에 가면 30만원씩 10년간 보장이 되지만 동양 제가급여는요 죽을 때까지 종신토로 죽을 때까지 노치원 데이케어 센터 혹은 주야간 보호센터 월 1회만 통원 일단은 치료를 받아도 한 달에 한 번씩 통원만 해도 일단은 매월 50만원씩 죽을 때까지 나오기 때문에 인지지원등급 5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65세 전에는 일단은 50만원까지 가능한데요. 65세 넘으면 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1, 5등급 제가급여 시에는 65세 전에는 100만원, 65세가 넘으면 절반인 50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8월 말까지만 가입이 되었는데요. 9월 11일이죠.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9월 11일까지만 인지지원등급 5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일단은 11일 넘으면 50만원에서 20만원까지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좋은 시기 때 주계약과 그리고 인지지원등급 시에 50만원 이 두 가지만 넣어도 보험료가 2만원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좀 더 여력이 되신 분들은 1등급부터 5등급 진단 시에 1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일단은 내가 1등급부터 5등급 진단 시에 100만원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만 받아도 평생 죽을 때까지 20만원 거기다가 인지지원등급 시에 대케어 센터나 아니면 주야간 보호센터 노치원에 가기만 해도 50만원씩 총 틀어서 일단 노치원에 가기만 하면 17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 있으니까 저렴하면서 납입 면제를 받으시면서 국내 최초로 죽을 때까지 종신토로 주야간 보호센터 시에 50만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9월 11일 일단은 9월 11일 넘으면 담보사항이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일단은 앞으로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치매보험이나 이런 재가급여, 시설급여가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더니 인지등급 시에 주야간보호센터 데이케어 혹은 일단은 노치원에 갔을 때마다 50만원씩 매월 1회로 죽을 때까지 나온 상품은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지 등급 시에 170만원씩 나오는 기준은 50세 여성 기준으로 8만원, 9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물론 60세가 넘어가면 보험료가 좀 더 비싸긴 하는데요. 일단은 매월 170만원 이런 부분들로 10년 아니죠. 20년, 30년 계속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 대비 매우 좋고 거기다가 1호 등급 시에는 납입면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9월에도 9월 11일까지 정말 마지막 기회고요. 9월 11일 넘으면 정말 아쉽게도 담보가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좋은 시기 때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은 모르면서 넘어가면 아쉬움이 남겠지만 알면서도 가입 안 한 건 본인 스스로가 나중에 엄청난 후회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양생명 8월달 이어서 9월 초부터 또 엄청 달리고 있고 지금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혹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재가급여 혹은 시설급여 아니면 인지등급 시에 50만원씩 가성비 좋은 보험 하나 정도 추석 전에 준비하시는 건 어떨까요? 보험왕 일단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동양생명 재가급여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동양생명 재가급여 이제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동양 안녕.